이상루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상큼하게 만날게요. MT렌트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노원구 잘 다녀오셨어요? 시청자분들 그 주변 분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에게 투자 조언들 많이 해주셨나 궁금하네요. 네, 뭐 일단 우리 그 노원 구민에 관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리에 다 못 앉으시고 중간중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들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강의실에 다 진입을 다 못 하셔가지고 뒤에서 서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는데 다음에 좀 더 큰 장소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강원도 홍천에서 또 노원 구민회관까지 오셔가지고 강연에 듣고 가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만큼 제가 또 토요일날 또 말씀드린 종목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비는 뽑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제 방향성은 뭐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박스권에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 조금 펼쳐지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2100포인트거든요. 이 210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해버리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2100포인트를 이제 터치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걸렸던 이 1984포인트가 빠졌다고 올라오는 부분은 바로 휩쏘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100포인트를 등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달 말에 미중 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그때 1월 말 정도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면서 개별주 장세는 조금 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대선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지금 대북주 움직이고 있는데 경협주 이쪽은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경협주들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한번 조정이 조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조정 없이 너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북주가 이렇게 쉽게 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변수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AS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일단 원익 IP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를 우리가 1월 9일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바닥권역에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오니가 IPS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많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순환 매장세가 조금 돌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이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까지 해서 약 6.7% 정도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여기에서 3만 원까지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것은 허황된 꿈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로봇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3,820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자, 유진로봇도 1월 3일에 우리가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전전에 우리가 이제 상어 가족, 아기 상어에 대한 그에 따른 장난감 매출이 잡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올랐는데 사실 이 유진로봇이 아기 상어에 그걸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듣고 있는 유진로봇 입장에서 정말 씁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진로봇이 이 회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선구적인 그런 부분 자체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시장 이슈 자체 뭡니까? 바로 산업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그런 산업에 대한 자동화에서 이 유진로봇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수수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에서 악의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들썩이는 부분은 나타났지만 이 주가를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7.4% 정도 올라왔는데 충분히 바닥권역을 다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본질을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우선 지금 조금 빨리 봐야 되는 게 조화제약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4,675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동물생명공학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 목요일에 움직였던 종목이 옵티판 관련해가지고 돼지 복제 기술, 뭐 그에 따라서 장기 이식을 가능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급등이 한번 양상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돼지 복제 기술을 최초로 성공한 업체, 그 업체가 바로 조화제약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주가 자체가 앞에서도 11월 달에,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 나타났던 것도 바로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력 이렇게 한번 더 다지고, 두 번째 또 다시 다지고, 여기 다시 한번 휩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매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월봉이나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가 권역에서 이런 박수권 자체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6,700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적인 부분도 상단에는 6,800까지는 쉽게 저는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조화제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한국콜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뭐 한국콜마는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론 가능성이지만 5월달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작년에 2017년 12월달에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과의 기저효과 자체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기에 신저가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신저가를 찍었다는 것은 5바에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만큼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더욱더 많이 빠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전략. 그래서 거기 뭐 아보리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많겠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CJ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이뤄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를 어느 정도 융합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 시대를 열 수 있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콜마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콜마 그리고 조화제약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우 전문가 강연 다녀오신 분들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초부터 수익이 남다릅니다. 원익 IPS와 유진 로봇이 각각 1월 3일, 1월 9일 체크됐던 종목인데 6.7%, 17.4%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자, 1월 첫째 주에 제시했던 첫째 주, 둘째 주에 제시했던 종목들의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조화제약과 한국콜마 이렇게 해서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했네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